네임스페이스는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굉장히 많이 쌓여요. 거의 모든 프로그램에 널리 쓰이고 있는 테크닉입니다. 지금 기본적인 구성은 이렇게 네임스페이스란 말이 있고, 그리고 지오메트리 이렇게 되죠. 그리고 블럭이 있어요. 그러니까 타입이나 클래스와 거의 같은 구조, 같은 형식입니다. 아주 조금 달라요. 많이 다르지도 않아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지금 컨스턴트가 하나 선언되어 있고, 그리고 펑션들이 이렇게 비슷한 종류의 펑션들이죠. 이건 트라이앵글 에리아로 구하는 거고, 렉탱글 에리아, 서클 서컴피어런스에서 원주 구하는 것, 그리고 서클 에리아 이렇게 구하는 것들이 등등이 있어요. 있는데 어떤 거는 보니까 익스폴트라고 하는 말이 있고 어떤 건 없죠. 그죠? 그런 식으로 있을 때. 그런데 보면 이제 쓸 때는 어떤 식으로 쓰느냐 하니까 geometry.circle area에서 geometry에 들어있는 circle area를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circle area 여기 있잖아요. 그죠? 펑션을 불러와서 이제 diameter 값을 10 준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보면은 사용하는 방식이나 뭐나 클래스랑 거의 차이점이 없죠. 근데 클래스에서는 이걸 쓰는 것을 퍼블릭으로 했었는데, 네임스페이스에서는 익스폴트라고 하는 말을 쓴다는 것 외에는 크게 다른 게 없습니다. 그죠? 거의 다른 게 없어요. 거의 똑같아요. 클래스랑 거의 똑같은데 차이점은 이제 퍼블릭이나 프라이빗,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것도 안 붙어 있는 거는 프라이빗입니다. 그러니까 반대죠.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안 붙어 있으면 그건 퍼블릭이었잖아요. 네임스페이스에서는 거꾸로 아무것도 안 붙어 있으면 이건 프라이빗, 그러니까 외부에서는 이걸 쓸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고 안에서만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컨스트 같은 경우에도 앞에 아무것도 안 붙어 있으니까 이것은 프라이빗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는 얘를 쓸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해서 여기서 로그를 해가지고 파일을 로그를 한다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바로 빨간색 경고등이 들어왔죠. 그죠?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익스폴트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쓸 수가 있죠. 그러면은 파일이 사라지는데 그냥 사라지진 않아요. 뭘 해줘야 되나요? 클래스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앞에 지오메트리, 마치 클래스 이름 붙이듯이 지오메트리, 클래스 이름 붙이듯이 네임스페이스 이름을 붙여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렇게 네임스페이스를 쓰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것 때문에. 책상에 보면 어떻게 되나요? 굉장히 지저분하죠. 막 널려 있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코딩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 펑션들하고 상수, 변수 이런 것들이 섞여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게 돼요. 어떤 페이지 내에서. 그래서 정리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책상 정리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하나 볼까요? 서클의 원의 면적을 구하는 방식은 반지름의 제곱 곱하기 파이죠. 그죠? 그래서 반지름의 제곱은 매스 파워, 제곱이나 3승이나 4승은 매스 파워입니다. 파워의 power, 파워의 줄여서 파워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매스 파워. 그죠? 파워의 다이아미터의 제곱, 3승이면 3 이렇게 적습니다. 그렇게도 적고, 다른 식으로 적는 방식은 이렇게도 적을 수 있어요. 다이아미터를 나누기 제곱은 이 곱하기 곱하기 두 번을 적어요. 제곱이란다. 지수, 익스포넌트를 말하는 거죠. 익스포넌트는 이 곱하기를 두 번 연급해 적고, 제곱일 경우에는 2, 세제곱일 때는 3 이렇게 적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의 기법입니다.